갑니다. 세월 큰 순두부탕이죠?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얼큰 새우 순두부탕입니다. 아, 그리고 생고추와 새우젓만으로 간을 해서 칼칼하고 깔끔한 맛을 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미나리 아삭거리는 식감을 살려줬고요. 원래 이 향토 음식인 고추장물에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조금 완성도를 더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순두부탕 같은 경우에는 새우 껍질을 벗겨내서 그 새우 껍질로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육수를 낸 후에 그 물을 걸러서 간편하게 육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저희 시청자분께 굉장히 큰 메시지 하나를 주신 것이 새우 껍질 이젠 더 이상 버리지 마십시오.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 만에 요리 끝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네. 저희가 보기로는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아 정말요? 배를 치셨거든요. 빨리 하긴 했네. 두 분이 하셔서 간단하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일반 주부들이 도전을 해도 이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요리인가요? 근데 사실 그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보통 집에서도 뭐 아무리 걸려도 한 25분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음식. 예, 그리고 심지어 고추장물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 좋아서요. 오랜 시간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어 두시면 이 순두부탕을 끓이는 데는 불과 한 5분에서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순간 세 번째 어디죠? 팀이 요리를 맞췄네요. 박입성 배승님 팀이네요. 페이 김호윤 셰프 팀도 맞췄어요. 오늘 40분 만에 전 팀이 요리를 끝내나요? 우선은 시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식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고추장물로 밥을 비벼서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게. 고추장물을 밥하고 비벼서 얼큰 순두부탕을 곁들여서 그렇죠. 먹어라. 텁텁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매운 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매운맛. 많이 매운가 봐요. 집에서 주부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메뉴 중에 하나가 순두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산물을 많이 집어넣고도 맛이 잘 안 나서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이 메뉴인데요. 전 좀 놀란 게 뭐냐면 그런 인공 조미료 맛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고 그래서 주부들이 이렇게 만드시면 빠른 시간 내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던데요. 또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갔는데 시간 짧았지 극찬 끝났어. 아 씨푸드 순두부 한국말 못 나. 해물 순두부 아주 좋아해요. 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고추가 너무 강해서 이 육수 맛이 죽었어요. 개인적으로 처음 이 레시피를 받았을 때 정말로 대국민 레시피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적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기대가 사실 컸던 음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다. 그냥 고추 넣은 멸치 볶음을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기대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더 고심했을 이 두 분인데요.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수승우 선생님 84점 높네요. 정혜정 선생님 88점 높습니다. 에드워드 권 선생님 78점 총점 250 축하드립니다.